어 44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 구매 정책을 설정함에 있어 자사의, 어, 자, 어, 자제의 구매 방식을 본사가 아닌 공장에서 한다. 그죠? 본사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공장에서 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본사에서 구매하는 방식은 우리가 쉽게 일하면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겠죠. 그리고 각 지방에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도 공장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광주에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공장에서 필요한 걸 서울에서, 본사에서 일괄 구매를 하느냐. 그죠? 본사. 아니면 각 공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이걸 분산구매라고 얘기한다. 그죠? 본사에서 하는 걸 우리가 집중구매라고 얘기를 하고, 어, 우리가 각 공장에서 하는 걸 분산구매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분산구매를 하게 될때 유리한 점, 빨리빨리 할수 있겠죠. 뭐 필요한 것들을 집중구매를 하게 되면 이 본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하게 되면 다 취합해서 본사에서는 뭐, 물론 이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를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단가적인 측면이나 이거는 떨어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급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산 구매를 하면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가 당연히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종합 구매에 의한 구매 비용이 감소, 구매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분산 구매보다는 우리가 집중 구매가 더 낫겠지 그죠? 그리고 대량 구매 이거는 집중 구매가 될 겁니다 가격이나 거래 조건에 유리하게 될 것이고 어 시장 조사나 거래처 조사 이런 것들이 본사에서 하게 되면 많이 구입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매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아, 어, 그리고 45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45번 문제를 보면 어, MRP 시스템이다. 그죠? 어,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입력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우리가 MRP 시스템에서 종속 수요 품의 재고 관리를 MRP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자재 명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 생산 계획 있어야 될 것이고 재고 기록 파일 공수 계획,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력 요소는 자재명세서, 그리고 주생산 일정, 그리고 재고 기록 파일, 이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46번에 보면, 어, 생산관리의 기본 기능, 뭐 교재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세 가지로 분류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생산관리를 기본 기능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 통설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통설계 뭐 이렇게 해서 앞 글자만 조금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통설계 어, 우리가 설계, 계획, 어, 계획설계 그리고 뭐 통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실행 기능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어 47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47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어, PQ 곡선의분석에서 A 영역에 해당하는 설비 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죠? A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Q라는 거는 뭐냐면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P라는 거는 품종을 나타내는 겁니다. 품종. 그러면 여기가 0이다 라고 봤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품종은 작다. 그죠? 품종은 작고 개수는 많죠? 이걸 소품종, 소품종, 품종은 작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죠. 몇 가지 안 되는 걸 대량적으로 만들어낼 때 대량 생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러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이거는 제품별 배치. 제품별. 제품별로 배치를 해서 집중적으로 생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품종은 많습니다. 근데 조금 조금씩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품종, 품종은 많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별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공정별 배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있죠. 중품종이라고 해요. 중품종. 중품종 중량 생산. 그죠? 중간중간 생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GT, Group Technolog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 일단 요번에 시험에서는 A가 나왔지만 때에 따라서는 B가 나올 수도 있고, C가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A, B, C,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48번을 한번 봅니다. 48번. 어, 어느 자동차 제품의 매월 판매량이 다음과 같을 경우, 단순 지수평활법이다. 그죠? 지수평활법에 의한 10 1월에 판매 예측은 약 얼마인가. 단 10월에 대한 예측치는, 예측치가 있죠. 예측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알파는 0.3으로 되어 있다. 그죠? 0.3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월별로 해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얼마냐. 예측치는 얼마냐. 요걸 묻고 있는 겁니다. 11월 달에. 요거는, 어, 답이 체크가 안돼 있다. 그죠? 답을 체크해 놨는데, 안돼 있는데, 요 문제는 사실상 이제 문제를 잘못 냈는 경우예요 문제를 요렇게 나오면 안 된다. 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어, 답이 발표될 적에는 이제 3번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 우리가 채점을 하고 난 뒤에, 어, 정식 답안이 나왔을 적에는 전부 모든 사람이 다 맞도록 해줬던 기분 좋은 문제죠. 물론, 이제 기존에 3번을 풀어서 이제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특히 뭐 59점, 이렇게 받았던 분들은 60점으로 올라가서 합격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문제를 잘못 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평활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 그 다음 달 예측치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 곱하기 실적치가 되겠죠그 전달 A라고 나타냅니다. 그 전달 실적치가 되고 T는 다음달이니까 그 전달이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가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에 저번달 예측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다라면 이걸 주어지는게 아니고 10월달에 예측치가 있다. 그죠? 10월달에 예측치니까 이거는 어, 우리가 f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얼마냐면 386 이렇게 돼 있다니까? 386 이렇게 돼 있네. 요 그죠? 386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이 이것만 주어지면 되죠. 이게 실적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a의 10월 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396. 사실상 이것만 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가 이 테이블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요두 내용만 주면 알파값하고 주면 어, 우리가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여기서 풀게 되면 알파 값이 얼마냐 하면 0.3이죠. 곱하기 실적치 저번 달 11월 달을 묶고 있으니까 저번 달이 얼마냐 하면 10월 달이 396이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니까 0.3이 들어가겠죠. 0.3에 저번 달 예측치가 얼마냐 하면 386이었습니다. 곱하기 386 이거 계산을 하면 될것 같네요. 그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89가 나옵니다. 389가 나오는데 사실상, 어, 보기에 답이 없죠. 그죠?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 3 9 0 2고 만약 이렇게 풀어서 아마 사람들이, 어, 390을 많이 찍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뭐, 어떻게든 다 맞다라고 처리를 해 줬던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